야구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신한은행 솔뱅크 KBO 리그 오늘 롯데자이언츠 대 키움 효로즈 이번 주말 시리즈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1번 타자는 김민석입니다. 2번 최항, 3번 빅터 레이스, 4번 전준우, 5번 이정후, 6번 정훈, 7번 이합주. 자, 위기에 빠진 자이언츠를 구할 확신의 선발 카드 롯데 선발 찰리 반즈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1번 타자는 이용규입니다. 2번 로니 도슨, 3번 김혜성, 4번 최주환, 5번 이형종, 6번 이원석, 7번 김희지. 자, 지난 시즌 히어로즈 선발진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했던 투수, 이번 시즌 국내 1선발 역할을 해야 하는 투수 키움의 오늘 선발 김성기입니다. 혹시나 모를 기습번트에 대비하라는 듯한 사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레이스 선수는 뭐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전혀 없습니다. 주자가 있어줘야지 또 타점 능력도 좋기 때문에 예. 좀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땅볼 타구가 내야를 뚫었습니다. 중견사 평타. 오늘도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빅터 레이스.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좌익사 평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2사 이후에 두 타자 연속 안타. 홈런은 없고 4타점 기록하고 있는 이정훈. 3구 받아 때렸고 센터 쪽입니다. 중견사 평타.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이정훈 1타점 적시타. 오늘 경기는 롯데자이언츠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지금도 때문에 3루까지 적극적으로 베이스러닝을 보여줍니다. 네. 투아웃 이후에 연속 3안타. 선취점 뽑아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아, 김태형 감독도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데 예. 잡아당깁니다. 3루수 끌어안고 2루에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정훈의 1타점 적시타. 롯데자이언츠가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타석에서도 예. 그리고 또 김태형 감독이 이학주 선수의 운동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사 탄타. 오늘도 첫 타석 안타로 출발합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아,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치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볼카운트는 2 앤 1. 낮은 공 잡아당깁니다. 이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유강남의 안타.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강남의 안타가 터집니다. 4구 스윙 삼진. 있습니다. 투수 정면 잡았습니다. 2루, 2루에서 아웃. 자, 1루에는 던지지 못합니다. 아, 지금 김성기 반응은 좋았는데 송구가 빗나갔어요. 이번 이닝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두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로니 도슨 잡아냅니다. 3아웃. 자루는 3루와 1루. 2회 초 롯데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로 예. 좀 욕심이 나네요. 초구부터 받아 때렸습니다만 야수 정면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롯데 공격이 잘 풀리진 않는군요.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운드를 잘 맞추고 있었던 김혜성 선수였고요. 김혜성 선수는 오늘 경기가 아마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예. 막 김혜성 선수도 생각은 하지 않고 있겠어요. 나오고 있는데 예. 아, 이렇게 궁금해요. 이제 어떻게 경기를 보는지 또 어떤 글을 쓰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오늘 9번 타순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재상 선수고요. 시즌 22타수 4안타. 투수 정면.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이재상. 어제 오늘 두 경기 연속 안타. 번트. 자, 투수 빙글 돌아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이재상은 2루까지. 타석에는 2번 타자 로니 도슨입니다. 오늘 첫 타석 안타가 있었죠?
그래서 초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초구부터 나갑니다. 센터 쪽 중견수 김민석 잡았습니다. 2루 주자 출발. 3루까지. 결과적으로 진루타가 됐고요. 이제 투아웃 주자 3루입니다. 지금 자기 스윙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혜성 선수 두 번째 타석입니다. 몸에 맞았는데. 자, 볼까요? 아, 지금은 보호대 끈에 맞았네요. 이제 주자는 3루와 1루. 빗맞습니다. 뒤로 파울. 자, 따라가나요?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잡을 기세인데요. 정훈 선수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지금 더그아웃까지 들어가십니다. 지금 홍원기 감독은 정훈 선수 넘어질까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홍원기 감독도 아마 더그아웃까지 들어오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받아 때립니다. 먹힌 타구 2루수 쫓아갑니다. 2루수 킬러입니다. 3루 주자 득점. 1루 주자는 3루까지. 최주환 1타점 동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초구부터 3루 쪽 파울. 허용할 수 있는 구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구의 오프스피드. 김민성 선수의 모습인데 일단 오늘 경기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부상 소식이 좀 전해졌었잖아요. 오늘 경기 전 연습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 지금 배팅 케이지 옆에 있다가 박수홍 선수 파울 타구에 맞았어요. 팬분들은 물론이고 뭐 선수라고 해서 이게 뭐 안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김민성 선수한테 야,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공이 김민성 선수한테 많이 따라가는데요. 예. 지금 여기 이제 밴드를 붙이고 있는 게 보였는데요. 빠졌어요.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경기를 뒤집는 키움 효로즈. 3루 주자 김혜성 득점. 이제 스코어 2대1. 첫 타석 안타가 있는 김유진 선수였고. 초구부터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유진 2타점 적시타. 이제 승기를 완전히 빼앗아오고 있는 키움 효로즈. 안타자가 볼넷 이후에 초구를 노려라라는 야구 얘기가 있잖아요. 예. 김민지 선수가 초구를 확실하게 노려쳐서 정말 멋있는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지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만루에 상당한 강점을 보였는데 올 시즌에도 이런 강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구 바깥쪽 낮게 들어갑니다. 삼진. 이렇게 이닝을 정리하고 있는 찰리 반즈입니다. 역전 성공 키움 효로즈 스코어 4대1입니다. 맞았어요. 예. 낮게. 지금 또 스트라이크 콜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해요. 네. 분명히 ABS이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자, 짧은 항의를 마치고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는 김태형 감독. 이제는 또 홍원기 감독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벤치 기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김태형 감독. 자, 홍원기 감독도 짧은 항의를 마치고 더그아웃에 돌아갑니다. 예. 이번 이닝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좀 궁금해졌어요.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정면 2루 포섭. 그리고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양팀 감독의 마운드 방문. 승자는 키움 효로즈입니다. 4연패에 빠져있는 롯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승리가 너무 간절한 상태거든요. 키움은 전통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면서 기회를 주는 게 예. 바깥쪽 지금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이렇게 세 타자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5회 초 롯데 공격입니다.
근데 10개보다 모두 지금 국내 선발이 강한 타구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페어볼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2루에 들어가는 이합주 오늘 경기 멀티 히트 놀랍습니다. 원바운드 자 공이 잡았어요. 그리고 3루에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아주 미묘한 상황이 나왔네요. 지금 브로킹이 전혀 할 수 없는 어려운 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이 높게 떠서 다시 박준영 선수에게 돌아왔는데 3루에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스택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높게 뜹니다. 1루수 이원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냅니다. 투아웃. 박승욱 1루 쪽 1루수 이원석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이닝 종료 잔루 3루 6회 초 롯데 공격 따라가지 못합니다. 키움 마운드에 반가운 얼굴이 올라왔습니다. 김성민 선수입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봐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팔꿈치 수술 이후에 이제 군입대를 했었던 김성민 선수였는데 사회복무 요원으로 전환이 됐다가 올해 3월 9일에 소집 해제 이제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민 뺏 끝에 맞았습니다. 유격수 대쉬 러닝스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투수들한테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내야 땅볼 타구 3루수 건져 올렸습니다. 김희집 1루에 다시 한번 아웃입니다. 투아웃. 자 지금도 선구 약간 빛나는데 레이에스 선수가 우타석에서도 타율이 3할 4푼 8리에요. 네네. 3구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투수 정면 글러브 맞고 뒤로 빠집니다. 백핸드 잡고 1루에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그때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라고 한번 대단한 수비가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예. 타석에는 전준우 초근은 스트라이크 오른쪽 파울 풀카운트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이닝 종료. 941일 만에 복귀전 실점 없이 마운드를 내려가는 김성민 투수입니다. 롯데도 불펜 투수가 가동됩니다. 김상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 2.16의 평균 자책점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펜타 오늘 경기 멀티 히트 로니 도슨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총알 같은 타구 우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아 지금은 로니 도슨의 타구 판단이 약간 늦었어요. 레이스 선수의 페이크 동작에 예. 도슨 선수가 속았습니다. 주자는 1루와 1루. 중간에 한번 멈췄죠. 한 점 더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면 예. 아 또 아 애교를 예. 부리네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막으면서 찬스로 연결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높게 떴고요. 2루수 최항 인필드 플라이가 이미 선언이 됐고 저렇게 세게 던져달라는 제스처를 취할 때는 변화구 쪽을 좀 많이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도 그 모션이 나왔습니다. 예. 풀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왼쪽 뻗어갑니다. 경장 경장을 넘었습니다. 이형종의 성점 홈런 마음껏 달리는 광투만은 이제 팀의 중심이 됩니다. 이형종의 3런 이번 시즌 네 번째 홈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형종의 3런 이제 점수차는 6점차 이형종 선수도 맞는 순간 홈런을 알고 있었어요. 예. 시즌 초반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형종 타석에는 대타 송성문 선수가 나와 있고요. 롯데 마운드는 정우준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시즌 2경기 5.40의 평균 자책점 좋은
선수들도 이제는 팀이 워낙 잘 나가고 있어서 오른쪽 뻗어갑니다. 왼쪽입니다. 탑장 넘었습니다. 송성문 백투백 홈런. 송성문도 이번 시즌 네 번째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제 스코어는 8대 1. 좋았던 타격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송성문. 마운드에는 조상우 선수가 올라왔네요. 초구부터 1루 쪽 송성문. 오, 자, 한 번 떨어뜨렸는데 다시 주워들고 아웃카운트를 만듭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2구 높게. 김주영 선수는 일단 그 6월에 군입대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스윙 3진. 역전이 되게 되면 9회 또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노볼 주 스윙 3진. 두 타자 연속 3진. 3자 범퇴. 8회 초 롯데 공격 득점은 없습니다. 다음 뒤에는 김인범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 4와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은 제로입니다. 강한 타구 2루수 정면. 김현성 1루. 대타 김민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강렬했던 개막전, 하지만 그 뒤로는 타격감이 좀 주춤했던 김민성이었는데요. 높게 솟아올랐습니다. 좌익수 예진원 잡아냅니다. 이렇게 3아웃.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8대 1. 키움 효로즈가 오늘 경기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은 마운드에서 김성기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줬고 또 충맥 투수까지 됐고 또 타선들이 2사 2후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예. 오늘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키움 효로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키움이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주말 시리즈 첫 두 경기를 모두 가져가게 되는 키움 효로즈입니다.